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7살 금발의 여성 조디는 미국 아이오와주 작은 도시 메이슨에서 TV방송국 아침 6시 뉴스의 앵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새벽 3시까지 방송국에 출근을 해야 하고요. 즉 금발은 새벽 2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저녁 8시에는 잠을 청해야 겨우 6시간 잘 수 있는 아주 빽빽한 스케줄인데 그동안 잘 소화해오고 있었죠. 그런데 1995년 6월 27일 조디는 새벽 4시 10분에 눈을 뜹니다. 어제 낮에 골프대회에 참가했는데 이게 피곤이 겹쳤는지 알람을 듣지 못했던 거죠. 출근이 1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직장 동료 에이미가 전화를 걸었고 이 전화를 받고 겨우 일어난 조디가 황급히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 말릴 시간조차 없어서 가방에 헤어드라이기를 챙기고는 옷을 입고 빨간색 힐을 꺼내 신고는 주차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빨간색 마츠다 차량에 시동을 걸고 신속하게 방송국으로 출근하게 되는데 새벽 5시 30분, 6시 아침 뉴스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앵커 조디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는 핸드폰이 보급화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동료 에이미가 조디 집으로 계속 전화를 했지만 자동 응답기만 울리고 있었죠. 차가 막히는 걸까? 그런데 이런 새벽에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난 걸까? 사실 조디가 간혹 지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방송 직전에 연락도 없이 사라질 만큼 그녀가 책임감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시간은 흘러서 6시가 됐고 조디를 대신해 에이미가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뉴스가 다 끝날 시간인 오전 7시까지도 그녀가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조디는 혹독한 아침 스케줄로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었죠. 아까 새벽 4시 반 10분쯤 전화를 받고 30분 만에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4시 40분. 근데 아무리 이게 걸려도 5시까지는 도착을 했어야 하는 스케줄입니다. 수상했습니다. 그녀와 친했던 동료 에이미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조금 후 경찰이 조디의 아파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주차장에는 그녀의 빨간색 마츠다 차량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설마 아직 출발하지 않은 건가? 하지만 그건 섣부른 생각이었죠. 차 주변에는 빨간색 하이힐 그리고 헤어드라이기가 떨어져 있었고요. 심지어 발견된 차키는 어떤 강한 힘으로 눌린 듯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차 표면에는 희미하지만 누군가의 손바닥 자국도 남아 있었고요. 이것들로 추정을 해봤을 때 차에 타려던 조디를 누군가 저지했고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녀가 어디론가 끌려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으로 볼 수 있었죠. 그날 밤 방송국의 저녁 뉴스에는 조디 관련한 속보가 방송됩니다. 조디는 막내딸로 태어나서 수려한 외모와 함께 성격도 명랑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워터스키나 골프를 즐길 만큼 활발하게 이렇게 액티비티를 즐겼는데요. 고등학교 때 골프대회에서 우승했을 정도였죠.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왔는데 대학에서 언론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방송 아나운서와 쇼 진행도 맡으면서 천천히 꿈을 실현해왔던 겁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는 여러 지역 방송국을 돌다가 얼마 전부터 메이슨 지역에서 아침 6시 뉴스 그리고 오후 뉴스 앵커로 일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룬 듯 했는데요. 그녀는 그러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고 더 큰 도시에 방송국 앵커를 꿈꾸면서 그 고질적인 단점이었던 사투리를 고치려고 무던히 애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던 아이였기 때문에 조디의 실종은 가족과 지인뿐만 아니라 이 메이슨이라는 작은 도시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내가 늘 뉴스에서 보던 사람이 실종됐으니까요.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도시 안에 범인이 버젓이 활보한다는 생각에 도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경보가 울리게 됐고요. 여성들을 위한 특별 호신술 수업도 진행됐을 정도입니다. 경찰이 심도 있는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유력한 용의자 두 명이 선상에 오르게 되죠. 먼저 실종 9개월 전에 그녀가 아침 조깅을 하던 중에 한 승용차가 그녀를 계속 따라왔고 이에 두려움을 느꼈던 조디가 스토킹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고는 없었는데 마침 이 실종 바로 전날에 참가했던 골프 대회에서 지인한테 내가 요즘 자꾸 장난 전화를 받는다 하면서 번호를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서 경찰은 조디를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있었고 그가 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인물로 존 메사이스라는 남성을 지목하게 되는데 그는 조디보다 22살 많은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런데 조디와 특이한 우정을 유지하면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였죠. 특히나 실종 전날 골프 시합 이후에 조디가 그의 집을 방문해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다시 집에 돌아갔다라는 증언과 함께 사실상 조디를 본 마지막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22살의 차이가 꽤 있는 건데 이게 이성 간의 우정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수상쩍기도 했죠. 조디로서는 존을 아빠처럼 생각한다라고 주변에 말했고 존도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걸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존은 이제 중년 남성 존은 이혼남에다가 외톨이였다고 해요.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존은 어쨌든지 간에 분명 조디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주변인들은 말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존이 보트를 사게 됐는데 그 보트의 이름을 조디라고 짓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거 좀 너무 선을 넘는 게 아니냐라는 평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디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가 빨간 마츠다 차량을 선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존의 질투심과 집착이 타오르게 되면서 조디를 납치한 게 아니냐라는 경찰의 추정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존이 그 시간 뭘 했는지 추적을 해봤어요. 아침마다 그와 산책을 하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친구처럼 지내던 여성인데 마돈나라는 여자예요. 근데 마돈나가 그날 내가 새벽 6시쯤에 존의 집에 전화를 했고 집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핸드폰이 아닌 집전화였어요. 존이 범인이라면 4시에서 4시 반 이후에 조디를 납치했고 다시 아침 6시에 평소처럼 집에 돌아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경찰로서는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존이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결국 증거 부족으로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디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죠. 또 다른 용의자는 조디가 일하던 방송국에서 두 블럭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토니 잭슨이라는 성폭행범입니다. 그는 18일 동안 무려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학 농구선수 출신이지만 폭력적인 성향으로 학교에서 쫓겨났고요. 이후 여친의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체포가 됐지만 풀려났죠. 추후에 다시 성폭행 혐의로 체포가 되었을 때, 경찰들이 그의 차량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끈, 수갑, 테이프, 총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 성폭행범이라고 보기에는 그가 납치나 살인마저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심코 동료에게, 내가 여자 앵커를 납치해서 죽인 후에 농장에 묻었다라는 이야기를 자랑하듯 흘리게 됩니다. 경찰이 여기서 단서를 잡고서
그가 이 사건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 생각했고 그 농장에 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디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추측만 무성할 뿐 혐의를 정당화할 만한 단서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디가 머물렀던 집안에서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 집안은 조디가 급하게 떠난 그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길 방문했다는 친일배 흔적은 없었고요. 소지품도 별다른 게 없었죠. 그나마 실종 당일에 이웃 주민이 주차장에서 낯선 하얀색 승합차를 봤다는 목격담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해 차량이 어떤 건지 밝히는 데는 실패합니다. 또 다른 제보가 있었어요.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주차장 쪽에서 비명을 들은 주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주민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이건 목격담으로만 남게 되었죠. 생각해보면요. 범인의 흔적은 분명 몸싸움을 벌였던 그 승용차에 가장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바닥 자국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손바닥 지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 해결이 정말 시간만 야속하게 흘러가면서 답답했던 가족들은 사립탐정도 고용했고요. 마지막엔 심령술사를 찾아가서 딸의 행방을 물었지만 원하는 답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도 딸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던 중 2008년 갑자기 지역신문에 조디의 사생활이 적힌 다이어리 48장이 실리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우편함 서류봉투에 담겨있던 조디의 다이어리가 한 기자회에서 발견이 돼서 이걸 경찰에 제출을 하긴 했는데 퇴직한 한 경찰서장이 실수로 이걸 집에 가져갔고요. 또 어쩐 일인지 서장의 부인이 이 다이어리를 신문사에 넘기게 되면서 공개돼버린 겁니다. 황당했죠. 가족들은 이건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서장 부인에게 도대체 왜 아이의 사생활이 담긴 다이어리를 언론에다 공개하는 거냐라고 질문했지만 이상하게도 서장 부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조디를 찾는 포스터는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 광고판에도 붙어 있을 만큼 미국 메이슨이라는 도시에서는 잊을 수 없는 의문의 실종사건으로 남아버립니다. 조디는 25년간 아직도 실종상태. 만약 어딘가 그녀가 살아있다면 52살이 되었겠죠. 2003년에는 Finding 조디라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녀를 찾는 일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FBI에서도 여전히 조디의 실종 파일을 덮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조디의 어머니는 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201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아나운서, 앵커의 길에 들어섰고 어느덧 아침 6시 뉴스를 진행하던 27살 조디. 그녀의 희망과 삶은 어느 이름 모를 범인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건 그 잔혹한 누군가가 여전히 도시 어딘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자신의 완전 범죄를 만끽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실종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조디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